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천안을 찾아 많은 충남의 지지자들과 함께한 가운데 충남 지역 공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지역 맞춤 공약 제시를 통해 충남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충남 지역 공약 발표를 위해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많은 지지자들의 환대 속에 의지가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지금 양극화, 저성장, 기후위기, 남북관계 냉각, 미중갈등,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협, 온 세계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도태하지 않고 이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려면 리더가, 정치 책임자가 유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준비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충남 지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산 대상과 천안, 경북 울진을 잇는 동서 횡단 철도와 충남 혁신 도시를 환황의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등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충남이 2020년 10월 혁신 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은 안타깝게도 전무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속하게 이전해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혁신 도시를 스마트 탄소 중립 도시로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해서 내포신 도시가 환황의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충남에서 자신감을 얻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We'll be right back.